여러분은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말이 입이 바로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갖고 인트로 안 하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영업 씨뭐 생각나세요? 서울 하면? 아 저는 경복궁이요. 경복궁. 네, 그렇군요. 경복궁. 뭐 이제 이게 뭐 서울 사람이냐 또 뭐 지방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한강. 한강.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서울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다르겠죠. 한강뿐만 아니고 또 생각날 만한 게 남산타워. 남산타워. 뭐 63빌딩. 대구 하면 생각나는 랜드마크 뭐가 있을까요? 아 두리공원. 두리공원.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뭐 대구 가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두리공원이라는 그 딱 그거 아니면 동성로. 그렇죠. 동성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팔공산. 동성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아니, 대구 얘기만 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동성로. 바로 사투리가 이렇게 나와요. 동성로.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이유는 오늘 저희가 지금부터 할 시리즈가 바로 랜드마크 특집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가격대별로 20만 원대부터 출발해서 이제 200만 원대까지 가면서 이제 엔트리급부터 시작해서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딱 그 정도에서 살만한 기타들을 지금 저희가 오늘 쭉 훑어볼 건데 각 가격대에 포진해 있는 기타 중에 그 가격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렇죠. 그 가격대면 떠오르는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기타 그리고 항상 늘 그 가격대에 가성비가 좋은 대표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타들을 오늘 모아서 스쿼드로 재평가해보는 심지어 시간 심지어 스쿼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타들이에요 너무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하고 싶었던 그런 시리즈라 오늘은 랜드마크 특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대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미니 기타만 하나밖에 없죠. 네. 얼스미니입니다. 얼스미니. 저는 얼스미니를 제 돈 주고 다섯 대 넘게 샀기 때문에 아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저는 오늘 또 사가야 돼요. 네. 이거 들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서 쓴 것만 한 세 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구성이 떨어져 쓰고 버리고가 아니고 쓰다가 누구 주고 이렇게 해갖고 세 대째 샀고 그럼 이거 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뭐 부탁해서 뭐 사다 준 적도 있고 제가 뭐 선물로 준 적도 있고 그렇죠. 사은품으로 해서 준 적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딱 그게 네. 좋잖아 맞아요 뭐 하기 가격대도 그렇고 워낙에 검증되어 있는 기타다 보니까 얼스민이 일단 20만원대 오늘 랜드마크 특집의 그 시작으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만원이 안 되는 엔트리급에서 거의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아 충격적이었어 홀트가 한 주 접고 들어갈 만한 맞아요. 네, 닐라의 부각슴 부각슴 네 부각음 모델도 있지만 이번에 부각슴 모델 19만 8천원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스백 30만원입니다 그렇죠 얼스백 얼스백도 정말 희대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희대 네. 진짜 모든 걸 그 가격대에서는 전부 다 얼스백이랑 비교를 했을 맞아요. 정도로 얼스백이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또 이제 30만원까지 안 가고 20만원 정도 언저리에 있었던 맞아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로 엔트리급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델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얼스백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가격이 그래도 20만원대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싸게 하겠다고 이제 얼스 70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모델들도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사실 얼스 시리즈가 얼스 1200 정도까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얼스 100이 그래도 다른 얼스를 다 제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스 하면 맞아요.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맞죠 네, 그래서 30만원대 얼스 그 다음에 이제 50만원대에는 야마하가 들어옵니다 FGX830C 아, 이것도 많이 팔렸죠 네 이것도 이제 초심자에서 그 중급자로 넘어갈 때 두 번째 기타 사실 때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해줬던 모델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FGX830C 모델 쿼드웨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만원대 초반에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 LL16AR이 중앙에 딱 네. 박혀있는 100만원 초반대는 그냥 LL16이다 뭐 이런 거 저희가 뭐 하도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셨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대에 이제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좋은 기타다라는 그렇죠. 것의 시작점이죠. 맞아요. 네. 그 뭔가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100만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네, 그 맞아요. 마지노선이 있는 랜드마크. 그렇습니다. 네. LL16.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뭐랄까 LL16이 이쯤에서부터는 이제 뭔가 녹음에 쓸 수 있는 실전용 기타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00만원대 중반쯤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이엔드의 엔트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하이엔드 엔트리. 네, 하이엔드 엔트리다라고 볼 수 있는 후르쿠의 옐로우, 옐로우 GCCR 모델. 사실 후르쿠의 레드까지 가면 레드도 당연히 랜드마크긴 한데 레드는 이미 그 정도면 충분히 하이엔드라고 볼 수 있는 급이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300만원대 중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정도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엔드가 시작되는 가격대 그렇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0만원대라고 다 하이엔드로 편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후르쿠의 놀라운 가성비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쯤부터 그래서 이렇게 6대를 우리가 오늘 가격대별로 랜드마크 특집으로 스쿼드 해보도록 재밌네요.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었고 하도 많이 언급된 모델들이라 여러분들 익숙하시기도 하고 사운드도 되게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했던 기본 리뷰보다는 조금 더 스쿼드로 점수를 변환하는 거에 좀 초점을 그렇죠. 맞춰서 저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리뷰들은 좀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3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86.5cm, 무게는 1.29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네, 1.29kg. 두께는 98mm, 구프레디틀로 72mm, 쉐입은 4분의 3 드레드넛, 솔리드 스프루스 상판에 마호가니 축구판 가지고 있고요. 나름 탑솔이에요. 네,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입니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네,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예전에 이제 로즈우드였는데 지금 이제 뭐 목재 수급의 문제 때문에 5방콜로 바뀌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578mm 숏스케일, 그리고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역시 5방콜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사실 미니 기타 중에서 아무랄 데가 없어요. 네. 최고의 미니 기타. 진짜 탑소리야. 아, 저는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소리 진짜 좋아요. 정말, 야,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이 소리라고 이게 고마울 정도로 소리가 좋습니다. 아, 진짜로. 저는 사실 그 집에서 그 작업실에서 그 각 데모의 데모 만들 때 있잖아요. 아, 가이드 데모. 오브 가이드 만들 때 진짜 정말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 큰 네. 기타 끌어안고 녹음하기 귀찮을 때 미니 꺼내갖고 스케치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명현 씨한테 종종 드리는 듀엣곡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그 미니로 쳐서 주잖아요. 아, 짜증나요. 곡 쓰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미니면은 연주하기도 편하니까 오물조물 테크니컬한 거 막 이렇게 쳐서 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25만 넘지 않잖아요. 239,000원입니다. 네. 네, 사실 네. 네, 사실 뭐 이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네네. 일단 가볼게요. 간단하게. 사운드 네 튕겨 보겠습니다.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이 피지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고 있죠. 그렇죠. 앰프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용 기타로도 아주 좋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렸을 때 일본 여행 갈 때 갖고 가서 아주 신나게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그때는 10만원대 후반이었어요. 또 가격이 쌌죠. 이게 오른 거예요. 오른 가격이 이거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자랑한다. 에, 심지어 이 얼스미니를 그 리뷰했던 게 우리 언제였죠? 얼스미니를 마지막에 했던 게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2014년도에 14년도 현 PD님이랑 같이 저랑. 하셨거든요. 네. 네. 현 PD님이랑 시작하자마자 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싶어요. 네, 제가 가지고 싶어요. 네. 현 PD님은 잘 키운 미니 기타 하나 열 드레드넛 부럽지 않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애지간히 좋았으니까 이런 평가가 맞아요. 나왔겠죠, 그때도. 네. 그래서 2014년도 약 7년 전에 7년 전이에요. 네, 이 어쿠스틱 타임즈 시즌 1때 그렇죠. 이 평가를 받았었던,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병호쌤이랑 저랑 하고 그랬던 기타예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네, 선인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운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고포우드의 여행용 기타는 그 에드온이 있었던 모델 있죠. 그건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10, 뭐 11 막 이렇게 상당히 짜게 줬죠 그때는. 그렇죠. 사실 사운드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정말 말 그대로 여행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맞아요. 피지컬을 줄이려고 한 건데 이건 기타로서의 사운드로서의 그 가치가 그렇죠. 충분히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점수로 환산이 될 것인가가 오늘 좀 관전 포인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그럼 한 줄 평 드릴게요. 참 옛날부터 미니 기타 하면은 얼스 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진짜 그 미니 기타의 랜드마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명불허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사실 정말 이 기타 제가 버즈비에서 어타맷 했었던 모든 기타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완벽한 미니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명음 씨 사운드 18, 네,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8,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70점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네, 줬더라고. 네, 그래서 평균은 68점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나오는 경우 없잖아요.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네. 사운드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엔테이급이 가성비는 지금 18, 19 거의 만점에 가까운 가성비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운드가 20점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거의? 때문에 네, 지금 70점 넘는 게 사실 이 가격대 쉽지 않은데 거의 70점 언저리로 갔어요. 심지어 미니 기타가 그렇죠. 네, 미니 기타가 사운드에서 거의 20점에 가까운 점수까지 갔다라는 건 저는 되게 놀라운. 이거는 60대 후반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제로 연주하기가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미니 기타라서만 편의성이 더 높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하는데 되게 편하게 네,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드렸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특별할 게 없는데 저는 저 노바인딩의 이 얼스미니 특유의 저 약간 그 매트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얘가. 이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얼마나 내가 얘를 예뻐하는지 여기서 점수에서 보이죠. 또 사갈 건 갈 건데 뭐. 오늘 또 하나 갖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18, 19, 17, 16. 네. 명음 씨도 높게 주시긴 했어요. 18, 18, 15, 15. 네, 전 높게 준다고 높게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스미니가 저는 사실 70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이제 가격이나 피지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역시 맞아요. 잘 나왔습니다. 네, 60점대 후반의 스쿼드를 획득을 했습니다. 얼스미니. 재밌네요, 이거. 재밌다.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기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가는지 앞으로도 좀 궁금해요. 네. 다음 시간에 무각슴 진짜 무각슴. 기대된다. 무각슴. 저거는 이거 안 해봤잖아. 아, 사운드 점수가 너무 궁금해. 네. 실제로 우리가 그때 와 이건 미친 가성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걸 사운드만 딱 떨어뜨려놓고 생각해봤을 때는 어떤 점수를 줘야 나올까? 될지 사실 그때는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 부각슴 19만 8천 원의 미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랜드마크 시리즈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싹 한번 해놓고 나면 앞으로 다른 기타들을 평가하는 데도 되게 좋은 기준점이 마련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희한테나 앞으로의 기어 평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올 테니 이번 시리즈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밑에다가 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스쿼드 시스템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네, 그 중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계속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